전국 각지를 돌며 무인 점포만 골랐던 2인조 절도범들이 한 달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청주와 충주를 비롯해 전국 25개 시군, 30곳 넘는 무인 점포가 피해를 봤는데 이들은 CCTV 앞에서 대범하게 범행을 이어가다 결국 CCTV 때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충주의 한 24시간 무인 점포. 인적이 드문 새벽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녀가 점포로 들어옵니다. 여성이 망을 보는 사이 남성은 현금이 든 무인 결제기에 잠금 장치를 뜯어냅니다. 여성이 안을 뒤져 현금 다발들을 꺼내 주머니에 넣은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사라집니다. 여러 차례 손발을 맞춘 듯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매장 정리하러 나갔다가 금고가 이상한 것 같아서 이제 보니까 열려있더라고요. 잠옷 제가 부서진 채로. 이런 식으로 이제 금고가 틀린 거는 처음인데 좀 많이 놀랬죠. 이 남녀는 하루 전에는 청주에 있는 무인 점포도 똑같은 수법으로 털었습니다. 범인들은 가게 내부에 있는 CCTV 7대가 범행 장면을 고스란히 찍고 있는데도 태연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가게는 아니겠지라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했는데 저희한테 다가온 거죠. CCTV 앞에서도 대범했던 이들의 범행은 결국 CCTV 때문에 막을 내렸습니다. 버스와 도로의 CCTV에 남겨진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광주의 한 모텔에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녀는 지난 한 달여간 강원도 속초 등 전국 25개 시군에서 34곳의 무인 점포만 골라서 1,800여 만 원을 훔쳤습니다. 무인 점포의 특성상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요. 그리고 금고 안에 일정 금액의 현금이 있다라는 걸 노렸습니다. 이들은 영세 상인들이 운영하는 무인 점포의 경우 비싼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